여타 다른 공공기관의 그 정규직화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이 지금 정부가, 특히 이제 산업부가, 이 석탄화력 발전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의지가 지금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어서, 죽음의 회절을 막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인력을 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에는 인력과 예산이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전관리감독자 역할까지 하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 전환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진정성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